안녕하십니까. 자, 광명세원병원 정형외과 원장 서경원입니다. 정형외과 원장 국승환입니다. 치통증의학과 원장 박청훈입니다. 아, 회전관계 파열 수술을 이제 결정하는 거는 물론 담당하는 이제 정형외과 원장님들마다 조금씩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,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이 되었다고 모든 환자의 수술을 다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. 그러니까 물론 광범위하게 파열이 되어서 처음부터 기능 손실이 너무 심하거나 통증이 아주 심하다면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를 할 수 있지만, 그 파열 크기가 크지를 않고 환자분의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일단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어떤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진행을 아마 할 것 같아요. 그런 보존적인 치료에 이제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물론 수술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, 또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만 수개월 안에 재발을 하거나 자꾸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수술을 보통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. 우리 홍 원장님은 어떤 편이죠?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상학적 검사에서 완전 파열이 보이게 되면은 수술이 원칙적으로는 되어야겠지만, 어깨 수술 같은 경우는 뭐 환자분의 활동성, 나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완전 파열이 되었다고도 수술을 하진 않고, 우선 환자분의 그 일상생활에서 관절 각도가 원활하게 나오는지, 뭐 야간통이 심해서 뭐 수면을 하지 못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처음 시행을 해보고, 3에서 6개월 사이에도 통증 완화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 경우에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뭐 수술을 먼저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, 이제 그 경우에도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대부분 보면 이 전층 파열이라고 해서 파열의 크기가 아주 크거나, 이건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셨다나 뭐 아주 고령이어서 뭐 활동 자체가 많지 않으신 아주 고령인 분들은 그런 경우에도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, 대부분의 활동적인 한 4,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전층 파열이 있으면 대부분 수술을 해야만 결과가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고, 어디서든 이 부분 파열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들이 많아요.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뭐 원칙적인 얘기를 하자면 보존적 치료에 사실은 반응하지 않고 계속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가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.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일 경우에는 사실은 전신마취를 기반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, 뭐 우리 병원에서도 거의 전신마취를 한 상태에서 회전근 봉합 수술을 진행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.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수술을 진행하는 저희 정형외과 의사보다는 아무래도 마취를 해주신 우리 마취과 원장님한테 좀 더 상세하게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할 때 자세가,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수술하기 가장 편한 특수한 자세를 좀 취하고 수술을 합니다. 수술하기에는 좀 편한 자세지만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자세일 수 있는데요. 그렇죠. 사실은 이 자세를 부분 마취로만 하게 되면은, 부분 마취라는 건 말 그대로 중간에 내가 깰 수도 있고, 수술 과정에서의 어떤 준비 과정, 좀 듣기 싫은 여러 가지 소리들도 들릴 수 있어서 끝나고 불쾌한 경험이 남는 경우도 있고요. 또한 부분 마취가 모두 완벽하게 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서 중간에 통증을 느끼거나 어떤 굉장히 수술 후에 마취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.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전신 마취는 굉장히 현재 안전한 마취법이고요. 수술 중간에 혈압이나 심박동, 체온 이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감시가 되기 때문에, 또한 요즘에는 장비들이 좋아져서 환자분들이 적정한 깊이의 마취를 마취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숫자가 나타나는 장치까지 쓰고 있어서
굉장히 안전한 방법이고 수술 전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좀 소리나 불쾌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또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저에게 마취를 맡기시면은 제가 마취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수술은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고 마취는 저에게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보통 저도 이제 뭐 수술 시작한 지가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됐는데 뭐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을 진행하자고 할 때 전신 마취를 꼭 해야 되나요?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죠. 그거는 마찬가지죠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입견? 그렇죠. 예전에 우리가 말 그대로 마취제가 조금 지금처럼 네. 많이 좋아지기 전에 어찌 보면 깨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렇죠. 그렇게 깨지 못하면 어떡하나 아니면 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지장이 생기면 네. 어떡하나 네. 그리고 고령이신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진짜 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이런 네. 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 근데 뭐 물론 제 경험이 전체 경험은 아니겠지만 네.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저는 이 마취하고 수술을 하면서 제 환자가 전신 마취하고 문제가 생긴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아까 우리 마취과 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전신 마취가 사실은 환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전신 마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마취 사고들은 사실은 전신 마취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마취 사고 나는 것도 보면 수면 마취 하고 나서 맞습니다. 예 제대로 마취 감독이 안 된 상황에서 마취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지. 마취과 선생님 없는 경우도 그렇죠. 없고. 예 그래서 저희처럼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경험 많은 마취과 원장님이 계신 상황에서 마취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세팅이 된 기구들을 가지고 마취를 할 때 마취 사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경험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회전근 수술할 때 이런 부분 마취를 쓰기는 하지만 저는 경험적으로 전신 마취에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런 부분 마취는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는 거지 그 보조적인 수단을 전적으로 마취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오히려 더 불안정한 마취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. 보통 이제 우리가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할 때는 일렉티브 수술이라 그래서 정규로 날짜를 잡아놓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뭐 혈액 검사든 뭐 마취에 필요한 검사를 전후에 다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응급 상황에 해당되는 응급 수술할 경우는 환자분이 금식을 하지 못하고 오는 그렇죠. 그런 절단 사고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렇죠. 부분 마취를 이용해서 할 수 없는 그렇죠.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하게 되지만 그런 맞아요. 상황에서도 수술 중에 협조가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신 마취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외상센터에서도 금식을 유지해서 오십시오. 혹시라도 모르니까 전신 마취로 그렇죠.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취과 선생님이 항상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. 그게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부분 마취를 할 때, 그렇죠. 안전하게 할 때는. 그럼요. 요즘 뭐 시대에 마취과 선생님 없는 상황에서 네. 사실은 이런 수술을 진행을 한다?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런 거를 진행을 하는 데가 있다면 그건 제가 봐서는 환자분들이 정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수술을 받으실 때는 제대로 된 마취과 의사가 상주가 하고 있는 병원인지 최소한 그 정도는 환자분들이 예, 검정을 하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부분 마취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뭐 마취 크림을 바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부분 마취 역시 그 목 주변으로 어깨로 가는 신경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바늘로 찌르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부위로 굉장히 많은 마취제 약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쵸. 부분 마취제 역시 또 부분 마취로 인한 합병증이나 원치 않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모든 수술은 부분 마취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수술 중에 생길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전신 마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. 실제로 여러분들이 환자분들이 뭐 대학병원에 가시더라도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 수술들은 전신 마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이유들로 안심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. 네, 오늘은 뭐 이런 회전근개 수술에 왜 이제 전신마취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로 나눠봤습니다. 네. 오늘 어쨌든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